예언자가 있으면은 메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까처럼 제가 약간 몰랐으면 제가 크게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알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상황까지 놓지 않았네요. 네, 스타트 밸런스 패치 어떤 거 되나요? 밸런스 패치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아까 60%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60%라는 생각이 드네.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예,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뭘 건드렸을라나? 오랜만에 상큼하게 암기 드랍이나 해볼까요? 좋았어, 암기 드랍 한번 가자. 오, 깜짝 놀랐네. 건설로도 저렇게 사신처럼 있어. 최적화가 아니라 제가 좀 약간 손가인대로 하는 중이라서 최적화는 조금 똥쓰레기긴 한데 아 이게 걸리네. 야. 다 봤겠죠? 했겠죠? 그러면은 얘도 갑니다. 이거 반가 있을 것 같은데 반가 있어도 돼요. 무난하게 막았죠? 아 뭐야 왜 안 바로 태웠는데 안 당겨. 그러니까 죽지. 또 올 줄 알았는데 말이 이렇게 바로 오네.
작가가 있기 때문에 암기로 시간 끌기가 조금은 힘든 상황이긴 한데. 그래도 암기 장인으로서 이끌어보도록 하자. 시간을 벌어줍니다. 너무 찌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투 재련소까지는 지를 필요 없고요. 재련소 하나면 충분해요. 네. 안녕하세요, 어서오세요. 남기한 폭 엄청 짧기 때문에 상대가 일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. 타 친구들! 타! 타! 이 친구! 타라고! 오케이! 이건 두 개씩 다니네요. 한 개로 안 되는지 두 개씩 됐구나. 쫄리는데 이게 안 잡히네. 잘 봤구나. 이렇게 방어에 투자할 동안 저는 자원 업그레이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동력이 좀 셀 수도 있어요. 조금씩 더 유리하게 그때는 멀티만 했었죠. 아! 이게 잡혀버리네. 하지만 괜찮아요. 그냥 많은 걸 했어요. 봤어. 지금 나오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특정관 가야 되나? 귀찮아서 안 뺀 것도 있는데 일부러 안 뺀 것도 있어요. 인구가 너무 많아서
일골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짝 안 뺀 것도 있어. 아 뭐야 이거. 뭐야 이거? 또 먹어? 테란 생각보다 좀 부유한데요? 너무 많이 뭐야? 이건 한번 뽑아줄게요. 그러면서 본진도 와 병력들이 빠지면은 빠질 틈을 타서 여기도 통할. 이런 게 견제다. 이게 견제다. 어 탱크가 있네요. 탱크 있으면 깨지면 되나? 뭐가 우리 생산이 느려 싶으면 한 버지면 되고. 깨져. 먹어줍시다. 자, 생기면은 바이킹프가 좀 줄었다 싶으면 다시 거신 가주면 돼요. 아 여기 생산 느린데서 생산했다. 소스에 꽂힌 가스가 없네요. 이거 캐고 이제 두 개씩만 캐야겠다. 넘겨줍니다. 자 여기서 그거 하나 해주고 이건 또 가줄까요? 이거 나오네요. 나오면은 저도 들어가줍니다. 저그가 이렇게 나와주면은 아 저그가 견제를 얹으면은 무섭죠. 무섭다기보다는 상당히 귀찮죠. 아 자꾸 뭐 후반 다 와가지고 짤짤이 견제를 합니까.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보내주고 여기 들어가버려. 우리의 마음을 되기 때문에
꽝 대박 났죠? 분열기 거친이 다 있으면은 아예 신경 쓸 게 많아요. 가스가 너무 많은데? 이럴 때는 무주무함이죠. 다 많을 때는 제일 비싼 유닛 가면 되죠 뭐. 병력이 녹았죠 여기서? 여기서 그냥 줍니다. 그리고 그냥 스톰으로 잡아버리죠. 그리고 여기서 템이 녹방하면 되죠. 세고 센 게 템 아닙니까 저에게 지금? 템 하나 없는 거는 뭐 간에 기별도 안 봐요. GG!